우리 대주님은 참 우리 엄마가 정말 문드러질 대로 다 문드러지단다. 네,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면 남이 보면 우리 아씨 먹이 멀쩡한 사람, 핸섬한 사람, 멋있는 사람, 뭐 우아한 사람인데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네. 맞아요. 내 마누라한테는 씨발 개똥도 한 개도 못하는 주시. 맞아. 응? 막말로 폼생폼사면 뭐하노? 내 집에 폼생폼사 해야 되지. 우리 언니가 정말로 이 진짜 속이라는 속은 진짜 오장육부를 다 꺼내봐야 된단다. 배도 꺼내봐야 되고 간도 꺼내봐야 되고 모든 게. 쉽게 말하면 이 아저씨는 일단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딱 무슨 말이 하나 있잖아. 그럼 그게 법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 딱 내가 뭔가 꼽히잖아. 그러면 부인이면 아 누구 뭐 연엄마야? 그럼 연엄마 우리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 내가 볼 때는 사실 볼 때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없습니다. 은은이 없습니다. 통보적입니다. 그 정도로 이기적이라 소리야. 그래서 자기 것만 먹고 조지고 빠지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가정하고는 내가 볼 때는 별개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언니가 천성이 착하시고 독하지를 못하고 막말로 내가 자식을 갖다 버리고 나면 그 죄를 다 어떻게 할까 싶어서 본인이 이 가정을 지키다 보니 벌써 나이는 벌써 많이 먹었대. 근데 언니는 언니 나이 안 보여요. 솔직히 젊어 보여. 그래서 이 아저씨하고는 정말 살아서 산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뭐 진짜 막말로 그러니까 반만 걸쳐놓는다고 봐야 되나. 걸쳐놓는 것 같지도 않다고 봐야 되나. 각자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언니는 언니대로 살고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딱딱 각자 산다. 뭐지?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 여자가 있어요? 있어요. 아, 이 띠에, 이 사주에 여자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옛날 예측부터 있었지. 그 영숙이라는 그 여자 만나는 거죠? 네. 예? 그년 만나죠? 그년 만난다. 썩을 년. 그년 만난다. 쉽게 말하면 차라리 그년한테 갚으면 되는데 본인은 이 사람은 가지도 않고 딱 쉽게 말하면 우리 오장육부를 다 흔들어 놓고 이 아저씨는 쉽게 말해서 그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고 고지식하고 우리 엄마는 곧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나는 바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네, 네. 근데 너무 외롭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맞아. 살아도 산 세월이 내가 눈물로 반. 뭐 쉽게 말하면 눈물로 반을 살았다는 건 내 인생이 이 아저씨 사시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벌써 포탈을 사고 100번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간 게 어떨 때는 한이 되지만 지금은 아들, 딸 뭐 다 10장에 다 갔을 끼고 그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본인은 마음이 독한 것 같으면서 독하지를 못해요. 여린 사람이야. 고집만 세고 내 깡다구만 있어서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 거에 그 하기가 바빠서 그렇지 이 아저씨는 가정생활도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마누라도 필요 없고 사실 일단 자기 것만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그 바깥에 애인이랑 그 영숙이 그년 맞죠? 내가 그래서 야 묵고 조지고 쓰고 조지고 놀고 엄마 오빠야 여보 자기야 저것끼리 지랄 병을 다툰다. 여기 마누라 기준님한테는 우리 언니한테는 아무것도 빈 껍데기만 있고 뭐 안 주시고 부부생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내려잖아요. 각자 산다고 아니 각자 산다는 잠 안 자는 거야. 이 집은 이 아저씨는 나가서 맨날부터 딴 년하고 자빠 잤어. 뒹굴고 우리 언니 맨날 혼자 독서 공부하고 언제 그때 아까 하는 말이야 바늘 눈물로 살았던 세월은 맞아요. 언니는 혼자 그래서 혼자 베개 안고 살았던 이 소리다. 예, 맞아요. 집 다 그 소리다. 개새끼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자 언니 살고 싶나? 살지 마라 지금이라도. 근데 이제 재산 정리가 지금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기인데 살지 말을까요? 언니야, 언니도 지금 아직도 있잖아. 20년은 더 예쁘게 살 수 있다. 맞아. 언니 세월이 안 아깝나? 내가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오셔갖고 내가 안 살아 소리 잘 안 하거든. 근데 언니는 너무 세월이 아깝다. 언니가 언니께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껍데기만 하고 사는 거야. 근데 남들이 보면 언니 집은 그냥 좋은 부부다. 그냥 근데 나 안 그래. 안 그래요. 아내는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러면 이혼하자 그러면 해줘요? 안 해주지. 예? 안 해주지. 그러면 나도 남자를 만나야 되겠네. 언니도 남자를 만나야지. 바보고 지금까지 안 만나고 나 뭐 했어? 나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멍청하지 언니가. 넌 등신 쪼다다. 이 바보야 한테 한 맞을라. 이 아저씨는 옛날부터 맞았잖아. 그건 이 아저씨는 여자를 없어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 젊었을 때부터 이 사람 자체가 사주가. 근데 우리 언니는 외로워도 없어도 살아도 되는 사주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밝히는 사람이야. 여자가 없으면 안 돼. 여자 보면 지금도 나이가 이랬는데 침을 쥐쥐 흘린다 동자가. 그냥 영숙이 그냥 그래서 2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해갖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핸드폰 또 바꿨는데 3년 전에 바람이 났죠.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또 만나죠. 그냥 또 만나요. 2년 어떻게 해야 되지?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해요? 2년인 줄 알아 내가. 근데 지금은 뭐 내비둔다고 언니가 되고 놔둔다고 하는 그냥 냅두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남자친구 생긴 거 만약에 알으면 이 새끼는 가만 안 둘 거 아니야? 가만히 안 했지. 지는 해고 돌아가고. 언니 아까 전에 내가 이 아저씨가 가는 말이 내가 법이라는 말이 뭔지 아나? 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소리 이름이 요 딱 여기 있잖아요. 지는 뭐 무슨 도덕적으로 뭔 쪽으로 하나 지는 안 하잖아. 지는 뭐든 다 해도 내 마누라는 내 식구 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지는 하면서 왜 지가 하면은 사랑이고 우리 언니가 하면 불륜이가 내가 그것 때문에 개쪽 같은 왔어. 소리하고 있는데 욕하면 안 되지만 정말 열받고 있네 씨발. 나도 그년인 줄 알아. 아니야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한다는 아니 미안한데 근데 어떻게 내버려 둬요? 냅둬 나는 나대로 언니는 나 언니대로 그냥 살아. 그리고 중권을 내가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니가 모든 걸 다 갖고 언니가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분지마살이 안 났다. 이 아저씨한테 뭐 다 주워봐라. 딱 만나는 이날마다 쪽쪽쪽쪽 다 빼먹었고 다 주워끼다 막말로. 막말 풀어 죽도 다 줄 사람이래 이 사람은. 언니가 그래도 재산에 돈 관련된 거 다 아시죠? 네. 언니가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언니가 이 집이 그래도 이러면 보통 이 아저씨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몸뚱그려서 이 사람은 다 갖고 갈 사람이야. 너무 그거 잘하신 거야. 내가 다 좌지우지하는데 이 새끼 있어. 애인이 있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때까지 못 만들었어. 근데 이제는 이 친구 내가 아까 그 소띠 말한 네. 친구가 네. 내 10년 전에 네.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냥 그랬는데 이제 만난 지 뭐 한 달 전에 또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근데 이 사람은 15년, 16년 전에 사별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언니야 팔자가 그니까 쉽게 말 마누라 먼저 앞장서는 사주다. 사주가 우리 같은 신이라. 그니까 생기라 남자치고 그래서 외로운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근데 아닌 척하면서 하고 싶은 말 쪽쪽쪽 다 하는 사람이다. 저한테 맞아요? 그렇게 맞진 않다. 그렇게 안 맞아? 나는 새로운 사람 되고 때 만나는 게 맞을 것 같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은 다 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는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 도움 그렇게 안 된다. 그냥 언니 다른 사람 잘 만나시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 나 근데 못 만나. 그 만나라고 바보같이 왜 못 만나는데. 이 아저씨는 그렇게 잘 만나고 언니는 왜 못 만나. 이름은 맞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말로 안 하지만 말로 이제 다 조진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해줄 때는 없어 잘해주는데 하고 나면 있잖아 쉽게 말하면 다 떠벌린다고. 요만큼 해준 거 이만큼 해준다고. 막상 만나게 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근데 만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사주가 그래요. 사람은 착한데 요만큼 해주고 나서 이 사람은 항상 말 끝에 항상 다 합니다. 뭐 해준 것도 없어. 뭐 얼마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다고. 나는 소띠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도 통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순탱이 튈 것 같아요. 언니가 진짜 언니는 머리 빗고 안 나간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띠에 이 달이 있는 사람들이 억수로 강해요. 그래서 정말 독하거든. 언니가 독하니까 진짜 이 아저씨하고 이렇게 사신 거야. 이놈은 나 안 놓쳐. 야, 놀 것 같으면 옛날 일찍 안 났겠어요? 안 놓는다, 이 아저씨는. 절대로 이 대주는. 놓지 않아, 절대로. 근데 내가 이런 거 아는 것도 저긴데, 이제 시침이 떼는데, 내가 젊잖아. 근데 부부생활 하는 거 좋아하는데, 한 두 달에 한 번밖에 안 해. 저 새끼가 그렇게 안 할 리가 없거든. 당연하죠. 응? 한장하는 연놈들. 내가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언니 자체가 한번 보세요. 이 띠에 이 달에 났으니, 얼마나 이 띠가 그걸 좋아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 그거를 안 하면은 미치고 죽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잠에 미친 놈이래요. 잠자리에. 그 여자하고는 거기 미쳐서 사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뛰려고 그래도 뛸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건 뛰는 거는 뭐 일을 하든지 해갖고 뛰어야죠. 응? 일을 해갖고 뛰어야죠. 아니, 뭐지. 그렇게 할 거면 뭐 뜁니다. 냅두세요. 냅둬. 응, 냅둬. 돈 주고 일까지 일뗄 필요가 없다 이하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안 해. 어. 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근데 우리 남편도 내가 그런 직장, 직감 갔던 거 알지? 압니다. 내가 알지? 내 요번에 또 난리가 났었거든. 아는데도 아저씨는 거짓말도 잘하고 상술이 좋습니다, 말이. 거짓말을. 끼가 굉장히, 아까 동작하잖아요. 젊은 언니가 봐도 진지하려요. 그녀이랑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요? 내가 볼 때 두세 번은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냅두시고 이분은 언니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근데 별로 그렇게 위로는 돼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 언니한테 이러면 맞지. 사람을 못 사겨. 내가 사람을 못 사겨. 그거 어째라고 나보고. 아니 그냥 그렇다 그러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저기 하면 나한테 또 친구 겸 이렇게 또 위안이 되지 않을까 또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진짜 만나면 또 집착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저기 농사야. 그런 것 떠나서 일단 집착을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어. 안 떨어지지. 어.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 그게 뭐 이렇게 관계 갖고 나가는. 근데 마누라가 한 5년 아파가지고 죽은 지 16년 됐는데 20년 정도 부부생활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주팔자가 혼자 사는 가부팔자, 호랄팔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으니까 좀 재밌는 사람, 좀 멋진 남자를 만나봐라. 어디서 만들어? 아 소개를 받든 어디 뭐 밖에 나가야지. 언니 집에서 안 나가잖아. 좀 나가봐요 많이. 사람을 만나, 나가야 만나죠. 집에만 있으면 됩니까? 좀 다른 사람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 사람 별로 재미가 없다. 나를 엄청 좋아하나 하는데. 좋아하면 뭐하노? 그 성, 그 장애가 좀 있어. 그러니까. 안 써먹어서. 그러니까. 못 고쳐요? 병원에 가니까. 잊어버렸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 잊어버렸다니까, 내가 볼 때, 오래돼서. 못 고쳐요? 그 병원 가야지 그런 거는. 아니 병원 갔는데 한 달 정도 약 먹으라고 뭐 그래서 약 먹고 시도하는데 못 하나 보지? 그게 아직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약을 먹어도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어볼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제가 쪽파구 방이동 101-11번지 네? 101-11번지. 네. 그거, 저기, 다가구 주택인데. 네. 통 75평. 네. 송파구, 송파구청 앞에 있어요. 네. 매매를 좀 해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네. 그 되겠어요? 올 내년. 어, 올 후반에서 내년. 네. 좋은 가격으로 받겠어요? 어, 올 내년이 되면 그래서 판다 소리가 나고 그래서 가격 어느 정도 받겠어요? 내가 평당 한 7천만 원씩 쳐서 한 50억. 정도 되면은 배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지금 그래서 내가 비싸게 받지도 않고 늦게 많이 받지도 않고 그 선에 받으신 거 맞죠? 네,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한 50억
50억 정도만 진다 그러면은. 근데 뭐 더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정도 딱 그 맞을 정도. 거,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한 평당 7천 정도 네. 치면은 한 50억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주택이니까 네. 상가 근생으로 갈아타려고. 그렇게 하세요. 올 후반에서 내년. 네. 네, 네. 부동산에 네. 올 후반서부터 내놓으면 되겠네요. 네. 가을부터 내놓으세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네, 네.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 법원리 법원우. 네. 예, 예. 아, 이제 줄 서서 보세요. 네. 거기 땅 500평이 네. 길가 쪽에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갖고 가야 돼요? 언니, 이건 팔지 마세요. 이거 안 팔아. 어, 안 팔고. 이거는 안 와. 동그라미. 팔지 마. 엄청 괜찮아요? 응, 이거는 괜찮아. 노른자 되죠? 어, 제명이로 돼 있어요. 어, 이건 언니, 어. 이건 절대 팔지 놔두세요. 어. 이건 오피스텔입니까? 인천. 네. 그거는 팔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팔아도 부채, 부채도 많아요. 갖고 있지만. 그, 요거는, 정말 한 6억 5천 정도 되면 내가 팔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못 받을 것 같은데. 한 6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6억? 그러면 매매하는 게 낫죠? 예, 이거는 매매하세요. 네네네. 이건 네, 매매.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내가 여럿이 묶어서 사는 거 샀어요. 네. 근데 어때요? 이거 일단. 괜찮아요. 이거 나중에 네. 돈 좀 돼요? 이게 돈 돼요. 아, 그냥 이제는 쪼개 파는데. 나중에 쪼개 팔아갖고도 나중에 내 거 딱 나오, 내 거 나오죠? 명의 나오죠? 네, 그,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는 백 몇 평이면은 내가 이제는 등기 이전 치든가. 취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묶어서 같이 샀으니까. 그럼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회사. 이게 쪼개서 파는데 그걸 사는 거야. 이거를 개인으로 샀으면 좋았는데. 아유, 근데 개인으로 살 수가 없어. 그 저기, 거기 뜨는 데야, 용인. 여기 괜찮아요. 아니 근데 보상 받아도 꽤 받죠?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네. 네네. 그리고 또 네. 하나 물어볼게요. 요거 두 개는 내가 잘못 산 것 같은데 어때요? 그것도 쪼개 파는 언니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그냥 잔돈으로 샀어. 아 이거는 두 개 다? 이건 다 X다. 밑에 것도 X고? 네. 아이씨. 떡 사 먹었네. 응. 나중에 뭐 돈은 건지긴 건져요? 그냥 이건 손해볼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빨리 그냥 파세요, 언니. 팔 수 있으면. 갖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쓸모가 없다. 그죠? 쓸모가 없어요, 두 개 다. 아, 이거는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파는 게 아니에요. 팔 수도 없어. 그냥 갖고 가야지. 팔 수도 없어. 잘못 샀죠? 예,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야. 이거는 영광입니다. 예, 예. 아,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놈이 그 애인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좀 분해가지고 사람을 어느 사람을 만날지 내가 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어. 내 것도 갈채 갈까 봐 내가 당연하지. 사람을 못 사겨. 그럼. 근데 이제는 그 소띠는 괜찮으니까 뭐 내 거 가져갈 사람은 아니야. 그 가져갈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가져갈 사람은 아닌데 그 성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언니 이 사람도 집착을 나중에 많이 할 거야. 지금 언니를 아무것도 내게 아니니까 한데 내게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내 거에 집착을 나중에 많이 한다 봐봐. 안 떨어지겠다. 어. 어떻게 맞아. 그래서 걱정이다. 그래서 언니 애인을 만나도 있잖아. 내가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딱 붙잖아. 그럼 진짜 떨어지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언니가 지금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해갖고 진짜 뭔가에 한번 속을 뒤빌 때잖아. 확 다 뒤비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속을 뒤집어. 쉽게 말하면 안 해야 될 말도 다 한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부인이 왜 암이 걸려서 그렇게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꼬장꼬장하니까 그런 거야. 아직 꼼꼼한 놈이야. 언니 그러니까 꼼꼼하다 언니야. 안 맞다. 언니야 왜냐면 언니 여자나 남자가 일찍 한 사람 일찍 죽잖아. 그거는 살도 있지만 성격이나 뭔가가 너무 답답하니까 합병이 생겨서 죽는 거예요. 암이라도. 이 사람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는 거겠지. 그래서 난 이 사람은 X예요. 그러니까 가물도 너무 세고 우리 같은 가물 그러니까 너무 사겠지. 꼼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책임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요. X 동자가. 아유, 뭐 애인이 생기긴 생기겠어. 내가 언니가 이게 근데, 내가 돈이 있어서 무서워. 내 거 다 빼갈까 봐. 그거 언니 안 뺏기는 사람 왜 가지고 그러고 언니 지금 저 좀 아는 사람들로 좀 지인으로 해갖고 알아보면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봐. 아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야 알지. 소개를 받아야.
그 모임을 많이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평가도 있고 뭔가 있고 주위 다 알 거 아니야. 그게 답이 돼. 이 사람 너무 꼼꼼하다냐. 별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네. 너무 내가 언니 세월이 아깝다. 아깝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가 그 의심 그 그년한테 내가 전화하니까 네. 그년 안 받더라고. 요번에 집구석 뒤집어졌어. 안 받는 거는 뭐 있는 거다 그러고 언니. 안 받아. 이 아저씨는 뗄래도 안 되니까 냅둬. 그리고 나한테 이혼도 안 해주죠. 이혼 안 해준다. 내가 바람 나도 안 해줘요. 안 해준다. 내가 사람 여자 남자 있어도 안 해준다 그래서. 안 해준다. 나는 이놈이 저길까봐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뭔 잘못하면 나한테 뒤집어 쓸까봐. 내가 요번 주 토요일 날 칠순 잔치에 친가 친척들 해서 20여 명 해가지고 밥 먹어. 근데 나가서는 기집년한테 잘하는데 마누라한테는 개떡이야. 내가 아까 전에 개떡이라고 남한테 뭐 홀랑 좋은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언니한테 좀 해보면 언니가 얻고 살지 이 사주에 우리 언니가. 언니가 얻고 살지. 근데 이 아저씨는 옛날부터 여자가 없으면 못 사는 사주니까 옛날부터 내가 웃기 사실 마시는 바람 많이 핀 사람이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 남자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다른 분을 만나는 게 맞고.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나한테 저기 하고 그런데 또 안 떨어진다니까 또 걱정이. 안 떨어지니까 이 사람 걱정이에요. 그래서 언니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또 이 사람 있어서 얘기하고 하니까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여튼 말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 사람은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냥 할머니가 좀 많이 싫어요. 너무 깐깐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해먹고 있겠지. 근데 언니 조금 편안한 사람 내하고 그래도 좀 여행이라도 가고 놀러도 좀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잘 만나세요. 언제 생길까? 내가 언제는 8, 9월. 올해 8, 9월. 너무 돈만 하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요. 그냥 내 인생을 좀 살아가세요. 그게 힘들잖아. 내 세월이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살았던 세월이. 그죠? 예, 우리 남편 나를 바람 못 풀어내는 걸 알아. 알아요. 응? 그러니까 나쁜 새끼지. 왜 지인애들 언니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냐. 근데 만약에 해서 들켜도 그럼 너 저게 이혼해. 그러니까 안 해주지. 안 해준다니까. 이혼 안 해준다. 너 그년 이때까지 만나잖아. 네, 내가 그냥 알아. 그냥 그렇게 사세요. 어쩔 수 없어. 네. 내 인연한테 전화를 해도 딴 전화번호로 해도 인연이 안 받을 거예요. 아니 이제 해면은 내가 야 인연아 너 우리 남편 뒷구녕으로 만나서 그 못된 짓 너 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이제는 문자 그렇게 남겨야지. 회도니 만나니까 말하면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이 새끼 만나면은 네 마누라가 이렇게 왔다는 거 알으면은 내가 다 안 되는 거 알지. 회도니 아저씨는 잡아 떼. 아유 뭐 쓸데없는 소리 왜 하지 마요. 입만 아파. 그 세월에 다른 좋은 아저씨 있는가 그건 알아봐라. 무슨 이상한 사람. 아니 8, 9월 달에 뭐 내가 이 재산 지키려고 돈 벌러 다녀.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아 돈을 이 나이 언니는 미쳤나 왜 부르는데. 알았어. 아이고 등신아. 알았어. 돈 왜 버느냐. 지금 신랑은 바깥에서 맨날 계지랄병 다 뜨는데 니는. 왜 돈 벌어요. 알았어.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쁘게 살아요. 알았어. 자식도 다 필요 없다. 네 맞아요. 지금 그런 일하러 갈게고 좋은 남자 있는 남자 괜찮은 남자 찾아라. 네. 이상한 사람 또 얘네나 진짜 짜증나게 하고는 또 마지막에. 네네. 아유 알았어. 불쌍하게 진짜. 그 살지 마요 언니. 그리고 저기 내가 이제 누구한테 누가 소개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기 닭띠 나랑 동갑이야 괜찮아요? 일단 만나보고 해보세요. 나중에 나한테 몸을 보고 싶어서 전화해보세요. 네네 전화 드릴게요. 네네. 언니야 이제 일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무슨 이상한 사람 없다 진짜 속상해라. 네. 언니 아저씨는 옛날부터 지금 미친놈이 옛날부터 여자들하고 별 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는 놈하고 있으면서 이제 억울하지도 않나 언니나. 뭐하러 이때까지 하고 돈 벌고 다니는 언니. 그러지 네. 마요 이제. 예. 네. 예, 알겠어요. 네. 네. 저기.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내가 또 연락.